트로트의 공주 여왕? 어, 송가인 씨. 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운이 좀 어때요? 이분 좋죠? 송가인 씨나 고생했던 만큼에 늦게 좀 떴잖아요. 늦게 떴는데 내가 떴을 때 미스 트롯 완에서 뜨셨죠 이분이. 근데 뜨기는 잘 떴는데 내가 그때는 아마 되게 힘들게 더 내가 뜬 거에 비해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송가인 씨가 진짜로 뜨기 시작한 해는 내년부터란 말이에요. 내년부터 송가인 씨가 정말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또 내가 노래 쪽이라든지 또 내 곡으로 정말 히트 칠 수 있는 시기는 송가인 씨가 정말 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이에요. 송가인 씨가 좀 탈탈하게 보이시고 헤헤 웃게 보이나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. 그리고 누구한테 한번 내가 절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끝까지 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송가인 씨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진짜 뜨기 시작할 때에 내 건강이 송가인 씨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속이 좀 상해요. 편이다 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가인 씨는 정말 위가 정말 약해요. 얘가 위가 그냥 우리가 지 혼자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야 되잖아요. 옆에 장기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만큼 위가 약하기 때문에 위를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송가인 씨는 식사를 했을 때 좀 씻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. 그래야 위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. 뭐 바쁜 스케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송가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건강을 조심해라. 내가 이제는 탑이 돼 있어. 끝까지 이제 하늘에 손을 뻗으면서 손이 달랑 말랑 할 때가 지금 됐단 말을 하는 거지. 그런데 내 몸이 내 건강이 송가인 씨 발목을 잡게 생겼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만 좀 조심하면 내가 얼마든지 승부력으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또 누누이 말하지만 내 건강이 너무 좋지를 못해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송가인 씨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 송가인 씨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